약간 일본 여성분의 이름 같기도 하고. 이게 차이점이 별로 없나요? 아니면 더 좋아진 건가요? 어떻게 보세요? 통증이 덜합니다. 뽑을 때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. 아, 아프지 않습니다. 안 해보셨잖아요. 아. 본인 말이 안 해보셨잖아. 아프지 않습니다. 왜냐면 뭐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이다, AI다, 로봇이다 정말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.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. 의료계도 굉장히 이제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잖아요. 네. 미카 수술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약간 일본 여성분의 이름 같기도 하고. 미카 수술, MICA라는 이 수술 어떤 수술입니까?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. 풍토도 많이 남고 그리고 이제 수술 후 통증도 좀 심한 편입니다.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발전을 해서 구멍을 몇 개 뚫은 다음에 이런 이제 기구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. 통증도 덜하고 그리고 미용적으로도 훨씬 이제 만족스러운 수술이 됩니다. 근데 그 이렇게 잘라서 정말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도 사실은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네. 요 수술도 좀 아플 것 같긴 해요. 네. 근데 요런 수술을 받았을 때 이 수술과 그렇게 차이점이 별로 없나요? 아니면 더 좋아진 건가요? 어떻게 보세요? 이 수술이 훨씬 통증이 덜합니다. 한쪽 발은 이렇게 절개로 받으시고 네. 또 한쪽 발은 네. 이렇게 미카 수술로 받으신 네. 분이 있다면서요? 네네네 있습니다. 환자분이세요? 본인의 환자분? 예, 제가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오른쪽은 이제 절개를 한 사진이고 그 왼쪽은 이제 구멍만 뚫어놓은 사진입니다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을 이제 절개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. 네네. 하셨는데 이제 그 잘 지내시다가 이제 왼쪽 발도 이제 좀 수술을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셔서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이제 이전에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하고 며칠이 좀 아프더라. 그때가 너무 아프더라. 그래서 아프겠죠. 네,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왼쪽도 해야 되나 이래서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구멍 뚫어서 하는 수술이 훨씬 또 미용적으로도 좋고 통증도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왼쪽을 이렇게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. 왼쪽은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하고 이제 다음 날 이제 회진 돌렸다 가셨을 때 이번에는 훨씬 통증 잘하다 이러면서 이제 만족해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. 네, 뭐 크게 뭐 두려움 가질 필요는 없으시고요. 뭐 디디고 다니고 하시는 것도 수술하고 뭐 그 다음 날부터 좀 디디고 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철근을 이렇게 박아놓는 건가요? 이거는 핀을 이렇게 밖으로 내놨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달 정도면 뽑습니다. 이거 뽑을 때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. 아프지 않습니다. 안 해보셨잖아요. 본인 발이 안 해보셨잖아요. 아프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뼈에는 뼈 막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뚫을 때 아프지만 뺄 때 아프지 않습니다. 바늘 뺄 때 아프던가요? 아프죠. 바늘 찌를 때 아프죠. 뺄 때도 아프죠. 확인해 볼까요? 그 나날이 이제 또 그 발전해서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참 좋은데 네. 그러면 이런 수술법은 어떻게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데를 참석하셔서 배우시는 이거는 거예요?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외국에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발전되고 있는 방법인데 뭐 하는 방법은 이제 뭐 세미나를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학회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조금씩 배우고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.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웹 세미나도 많이 있고 외국에 있는 웹 세미나도 볼 수 있고 이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뭐 배우고 합니다. 그러면 우리 과장님